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래정원의 일상입니다. 지금 택배 상자 차에 가득 싣고 우체국에 다녀오겠습니다. 아, 어제 라이브를 통해서 그 보내는 모습 보여드렸으니까 그냥 이제 오늘 보낸다는 인트로 하나 찍고 영상 편집하지 못했던 아이 오늘부터 정리를 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맑은 가을날이네요. 가을날인데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이제 또 겨울 맞이할 준비 해야 될 것 같고 정원이 좀 차분해지는 시기인 것 같기도 해요. 꽃들이 없어서 아쉬운 점들이 많지만 또 실내로 들인 화분들을 돌보면서 준비를 해야 할 시기가 한 달 이내로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또 이제 편집도 하고 개인적으로 또 밀린 일들 차근차근 밟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미래정원의 일상입니다. 추석 연휴에 좀 바빴어요. 아, 오늘까지도 조금 바쁠 예정입니다만 낮 기온이 올라가니까 정원 집피 식물인 돌나물이 왕성한 성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벽돌로 채워 넣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도 실천하지 못하고 가을까지 아부렸네요. 도로 밖으로 삐쳐나온 돌나물의 성장이 경이롭네요. 올 겨울이 지나면 조금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추석 연휴에 바빴던 영상 하나 올릴게요. 이거 모란하고 해바라기 보석 십자수인데요. 쉬는 날이 많을 것 같아 추석 연휴 들어가기 전에 주문을 했어요. 두 번째. 다행히 남편이 같이 색깔점을 찍어준 덕분에 시간을 많이 단축시킬 수 있었습니다. 집중도가 올라가서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찍으면서 작품의 소소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눌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주의사항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네요. 부인 사용법도 그냥 지나치지 말고 제대로 알아갔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봅니다. 추석 이후 출장 전날까지 혼신을 다해 도와준 덕분에 전부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 영상 공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하다가 영상 편집하는 게 계속 늦어졌어요. 이것도 성격이라면 성격이라 하나 마무리해놓고 일을 해야 하는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이는 식물은 고추나무입니다. 제가 가위로 지금 전지가위로 이렇게 끊어내고 있죠. 이 아이 정말 요즘 저의 최애 나물이 되어주고 있는데요. 땡볕 여름을 지나면서 저는 화단에 심어둔 고추대를 뽑지 않고 오히려 키 큰 가지를 잘랐거든요. 그랬더니 역시 식물을 키우는 습성과 마찬가지로 2주 이상이 되면 연한 새순이 나와서 나물을 만들 수 있는 양을 또 만들어주더라고요. 저는 뜨거운 물에 살짝 데쳐내서 깨, 참기름, 간장 적당히 넣고 버무려서 먹는데요. 와, 이 고추잎 배는 생각보다 많은 양의 영양분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다시 한번 잘랐거든요. 다시 한번 잘라서 위에 또 새순들이 줄기가 올라와서 요거 뜯어서 또 나물 좀 해 먹었어요. 비타민, B2, 채소 중에는 뭐 가장 많이 들어있다고 하고 다양한 비타민은 물론 엽산, 칼륨, 칼슘이 전부 풍부하다고 하네요. 연한 고추를 다시 따서 먹는 즐거움도 있답니다. 오래 붙어있는 고추보다는 훨씬 더 맵지 않아서 좋고요. 매운 고추를 원하시는 분들은 계속 따지 않고 두면 매워지더라고요. 플랜트 나무 박스 안에 심어진 세이지가 아주 많이 자랐더라고요. 앞에 심어진 국화꽃이 지고 있는데 밑으로 너무 내려간 줄기를 줄로 잡아주고 있어요. 줄로 잡고 그리고 밑에 지금 꽃이 거의 지면서 잘라주면 다시 한번 꽃을 피울 수 있는 국화를 햇볕을 더 볼 수 있게 자리를 좀 잡아주고 있는 중입니다. 한창 미래정원에는 구절초가 피어나고 있습니다. 노지에는 국화도 피어나려 하고 있고요. 올해는 줄기를 두 번 정도 잘랐는데 좀 예쁘게 자라질 않았어요. 청아 숙부쟁이도 푸르게 환하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덩굴 식물이 아니다 보니까 줄기가 키가 크면 그대로 굳어버리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푸르게 커 올 때 자리를 잡아주거나 묶어주거나 해서 단정하게 만들어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가을가을 하네요.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제가 여기 나무 플랜트 박스에 국화를 심어 두었잖아요. 한 달 전쯤 될 겁니다. 화분에서 나온 아이들은 미리 꽃이 피기 때문에 집을 좀 화려하게 꽃이 없을 시기에 환하게 밝혀주는 장점이 있죠. 화분 국화를 샀던 지가 한 달 정도가 지나니까 꽃이 져서 미워지는 시기가 옵니다.
바로 지금이기도 하고 제가 한 1주 전, 2주 전부터 하나하나 좀 마르고 있더라고요. 꽃봉오리가 새로 올라온 꽃자루도 있어요. 꽃이 진 후에 제가 순차적으로 계속 윗상단을 잘라주면서 보니까 지금은 꽃눈이 좀 튼실하게 올라온 꽃자루도 있고요. 연초록으로 새순이 올라온 아이들도 보입니다. 뒷줄 세인지가 줄기를 길게 뻗은 탓에 햇볕을 다 가려버리더라고요. 세이지 무거운 줄기를 올려주었더니 훨씬 더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앞줄에 있는 고추도 제가 나물 해 먹는다면서 계속 2주 간격으로, 3주 간격으로 자르고 있었잖아요. 이렇게 밝은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대형 목마가렛이에요. 올 봄에 화분에 심은 진홍색 목마가렛인데요. 불볕더위와 긴 장마, 태풍을 거치고도 무사히 살아남은 아이죠. 저 가운데 뻥 뚫렸는데요. 이 사이에 마른 줄기가 많이 보여서 잘라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 구입했을 때 이 화분도 제가 돈을 지불하고 분갈이를 하고 왔었는데요. 그때는 너무 풍성해서 안에 줄기가 어떤 형태로 있는지 잘 알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 심어주신 분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가을쯤에 그 전에는 자르지 말고 꽃이 지면 꽃만 잘라서 또 새로운 꽃을 보고 가을쯤에 되면 이 밑에 줄기가 잎이 마르면서 안에 어떤 형태로 있는지 줄기가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딱 그 모습이에요. 좀 길게 키를 키운 아이들 덕분에 그리고 밑에서 잎이 마른 덕분에 줄기가 어떤 형태로 지금 자라고 있었는지 그 형태가 전부 보입니다. 이제 이 아이가 겨울이 되면 월동을 위해서 조금 더 따뜻한 곳으로 올라가야 되는데요. 이 아이는 20도 정도가 되는 곳이면 그래도 겨울에 성장하면서 꽃을 보여주는데 이 목마가렛은 그 목질화가 되는 것에 힌트가 있어요. 추위를 어떻게 견디느냐가. 이 아이는 추위에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 실내로 드릴 때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크기를 맞춰서 낮게 잘라주면 그 추운 곳에서도 영하로 떨어지지 않는 곳, 5도 정도 되거나 그런 곳에 두면 이 아이들이 그냥 이 상태로 있거나 푸른 잎 몇 개 정도만 남겨놓고 이렇게 그대로 유지하면서 살거든요. 그리고 나서 봄이 되면 일찍 꽃을 피워주죠. 그 섭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질화가 된다는 아이들은 대부분 이런 약간의 추위가 있는 곳에서도 잘 견디면서 겨울을 보낼 수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실내로 들이기 직후라든가 실내로 들이기 직전에 꽃을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유기질 비료 중간중간에 이렇게 넣어주고 있습니다. 됐어? 잘 찍었어? 정리하고 나니까 또 단정하니 깔끔하게 보입니다. 산모류예요, 여러분. 이거 이렇게 까맣게 이 아이들이 멋스럽게 달렸어요. 가을에 이렇게 까맣게 물들어서 알알이 맺혀있는 이 송이를 볼 때면 참 기분이 좋아요. 근데 봄에 그 꽃가루 날릴 때는 아, 이 아이 대신 다른 걸 좀 심었으면 좋겠다 라고 늘 생각하죠. 올해는 이 아이들 역시 그대로 나무에 달려있게 송이를 둘 생각입니다. 새들에게 집에 찾아와서 먹으라고 먹거리를 좀 내어놔야 되겠어요. 새들에게도 나눔을 해야 되겠죠? 네, 주변에 좀 깔끔하게 치웠고요.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상추를 사가지고 왔어요. 상추 심어놔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팁을 하나 얻었는데 파시는 사장님한테요. 이 상추를 심어두고 겨울이 오면 지피나 이렇게 나뭇잎 같은 걸로 덮어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뿌리는 죽지 않는데요, 상추가. 뿌리는 겨울을 이기고도 이른 봄에 일찍 새순이 올라와서 그때 올라온 상추들이 정말 맛있다고 하거든요. 먹는 것도 조금 따먹을 수도 있으면 좋겠지만 겨울을 한번 또 이기고 뿌리가 살아남은 아이들이 새순이 나는 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